네, 안녕하세요. 무슨 모형 RC 라이프입니다. 이님 보시면은 미니쿠페입니다. 미니쿠페인데요. 어마어마하게 크죠. 지금 이거는 라이센스, 쉽게 해서 진짜 미니쿠페에서 오리지널 라이센스를 해서 추구된 제품이에요. 이제 넘버 37번. 자, 보시면은 모터, 200A 변속기, 그 다음에 메탈 서버 원대는 왕 서버, 그 다음에 이거 배터리, 저 뒤쪽에다 배터리. 자,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주행하게끔 할 거예요. 자, 중요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원래 이 빨간색에 있는 케이블테가 없어요. 그래서 100% 다 땡겨지죠. 100%. 그 다음에 이게 없다면 100%, 거의 90% 땡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은 한 50%밖에 못 땡기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고무수라면은 한 70% 정도? 70% 정도만 되게끔 하는데요. 이 차가 너무 빨라요. 그러니까는 풀파워예요. 풀파워. 변속기가 거의 뭐 사람을 잡아둘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좋고요. 배터리가 또 힘이 되게 좋은 배터리입니다. 자, 배터리가 힘이 되게 좋은 배터리예요. 자,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. 배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자 X8000 해커 배터리입니다. 해커. 여러분들 이 배터리가 힘 너무 좋아가지고 뭐 큰 데저트 버기 하잖아요. 큰 차들 이게 두 개나 들어가요. 이 데저트 뭐 이런 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엑스맥스 차량을 윌리를 해주는 그런 배터리예요. 엑스맥스 항상 제가 손님 오면 테스트 할 수 있는 엑스맥스 엄청 크죠.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배터리가 형님 두 개가 들어가요. 엑스맥스 배터리가 엑스맥스도 잡아올리는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갑니다. 그렇다면 이게 풀세트를 땡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요 버킹 요거 이게 많이 땡기지 않게끔 두 가지 세 가지죠.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까지 세 가지로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땡기지 못해 어떻게 반만 땡기게끔 했습니다. 자 우리 회원님께서 대학교인데요. 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쓰신다고 했으니까요. 요 쿠페 잘 포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형 1대5 차량은 어디? RC라이프입니다. 1대5 차량 미니쿠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장 자리에서 갈게요. 스위치는 딱 키면 한 1초 있다가 들어옵니다. 자, 추구하겠습니다. 미니쿠페입니다. 오케이. 짜잔. 자, 이대로 실습을 누르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미니쿠페 라이센스 버전이었습니다. 자, 미니쿠페. 민폐. 자, 네, 오리지널 라이센스 되겠습니다. 오케이, 포장 잘하겠습니다.